풀세트까지 하는 그런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주 치열한 경기를 보여주는 양팀인데 오늘도 그럴만한 분위기를 이재동 선수로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어렵다던 러시아 3에서 다 잡아줬고 또 최근에 자기 자신이 이겼던 박명수까지도 잡아주면서 분위기를 파스오즈 쪽으로 이끌어온 이재동입니다. 이재동 선수 남은 선수는 없습니다만 전체적인 손자한테 웅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종수가 묵직한 것만 해줘야 돼요. 네, 그럼요. 정말 원종수 갚아줄 것도 많잖아요. 이재동 전 2패 이럴 때 팀의 위기 상황을 구해내야 팀의 주장다운 그리고 이런 기회를 잡아야 스파크 테란드 사이에서 출장 뒤에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넘기는 스파크 이제 그 좋은 테란 라인 일단 선택 원종서가 됐습니다. 그 선택된 원종서가 보여준 것은 무엇일까요? 안드로메다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이재동 선수의 진영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안드로메다 1시에서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이재동 선수입니다. 자, 가로방향 11시로 가보겠습니다. 원종서 테란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안드로메다의 가로방향에서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양 선수입니다. 자, 상대 전적으로 2대0으로 지금 이재동 선수가 앞서고 있는 상황. 뭐 분위기 자체도 지금 이재동 선수가 좀 끌어오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스코어가 앞서고는 있습니다만 사실상 스파키즈 입장에서는 조금은 불안한 그런 여섯 번째 세트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팀이 위기에 몰려있더라도 정말 이런 위너스리그 방식에서는 이재동 선수와 이영호 선수를 가지고 있는 화승호즈나 KTF 매직엑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막 두려울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만큼 네. 이런 한 선수의 경기력이 워낙이나 지금 출중하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온게임의 스파케지가 상당히 좀 심리적으로 좀 압박을 받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뭐 상당히 그 고비 있는 경기마다 원종서 선수 역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100%의 승률이 아닌 이상 충분히 파고들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원종서 선수의 준비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 잡규예한 스나이핑 모드에서는 원래 온게임 내 스파키지에서 유명한 테란이 있지 않았어요? 자이언트 길러 차재혁 선수가 있었는데 그 차재혁 선수가 하는 모습들을 전부 다 보면서 커왔던 원정서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도 이재동 선수를 잡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는지 그것도 참으로 궁금해집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리그에서 필요한 선수와 위너스리그에서 필요한 선수가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원종서 선수 어떻게 보면 위너스리그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라도 이번 이재동 선수를 잡아줘야 하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또 준비해왔습니다. 네, 본진에서 원베락 원가스 저거에게 이런 식의 빌드가 나오기에는 적합한 맵이 분명히 아닙니다. 네. 이 맵 자체가 원래 앞마다 멀티를 빨리 가져가고 본진과 앞마다 투캐스를 이용한 사이언스 배슬 마리메딕 이렇게만 가도 저거보다 조금 더 낫긴 합니다. 네, 그렇지만 네 일단은 본진에서 빠르게 뭐 팩토리를 올리면서 변수를 만들기 위한 메카니 혹은 레이스 등으로 흔들면서 경기를 잡으려는 움직임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원정수 선수 자신의 11시 지역에서 뭔가 만들고 있는데 이재동 선수 역시 약간 불안한 마음에 일단 대각선을 먼저 가봅니다. 드론 정찰 시도 원종서 선수의 정찰도 지금 시작됩니다. 팩토리 건설 이미 진행 중인 11시 지역의 원종서 선수입니다. 자, 원종서 선수가 분명히 메카닉을 준비해왔기 때문에 이 메카닉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단 저그의 움직임들을 철저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특히 지금 이재동 선수 하면 초반에 저글링으로 어떤 것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메카닉을 할 때는 입구 수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이 드론으로 테란의 기지를 정찰하지 못한 것이 정말 크게 와닿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일단 원벌처, 투벌처 이런 식으로 찔러주면서 앞마당에 커맨드를 짓는 빌드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네. 일단 이 벌처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너무 빨리 나오거든요. 성끈을 미리 짓지 않는다라면 야, 그리고 저그의 추세상 앞마당 해처리가 펴지자마자 네, 이렇게 바로 성크 짓는 것은 쉬운 플레이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럼 스타포트까지 일단 원정선 선수는 준비한 것들이 차근차근 올라갑니다. 잽 위주의 경기를 펼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못 봤습니다. 제가 지금 네. 보느라고. 뭔가 좀 깜짝스럽게 나왔는데요. 네. 자, 그리고 제스씨가 안전 한번 돌아보고 성크 못 짓게 그리고 벌쳐 옵니다. 저 뭔가 이상하죠? 한 번 더? 왜 장판? 저 뭔가 이상하죠? 그럼 바로 져야 됩니다. 이재동 선수 입장에서는 이거 컨트롤로 충분히 네.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위치거든요. 드론 바로 본진으로 뺀 다음에 앞마다 언덕 위에서 막아야 됩니다.
네, 절대로 이 벌칙의 난이도 허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재동 선수. 자, 입구 지역을 처럼 마감처로 버텨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클 완성. 자, 원종소 선수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재동 선수의 대처는 좋습니다, 지금까지는요. 이재동 선수의 대나면. 야, 그래도 정말 잘 막았어요. 그러면서 벌칙 해처리 지역으로 드론을 이동시킵니다. 네, 일단은 그래도 히드라덴을 건설하지 않기 때문에. 네, 지금 레이스에 대한 내비는 무방비입니다. 예, 이러면서 메카닉을 가도 되고, 지금, 원종서의 선수의 빌드가 이거 굉장히 좋은데요. 네. 자, 원종서 선수 뒤쪽에 벌칙 견제 아직까지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또 하나의 카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잽이 하나하나 쌓이면은, 이재동 선수 결국은 KO시킬 수 있을만한 파괴형으로 변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 메카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 변화 무쌍하게 바로 투배력 올라가는데, 일단 뮤탈. 인가요? 아, 그럴 리가 없겠죠. 네. 네, 일단은 네. 스파이어라도 빨리 지어줘야 되는데 네. 건물을 짓다가 계속해서 이렇게 유닛들이 제대로 일을 제대로 못하는 모습이었었고요. 네, 레이스로 괴롭히면서 마린메딕 병력은 적지만 빠르게 사이언스 베스를 확보하기 때문에 뮤탈리스크 이제도 선수하면 뮤탈리스크인데 그 뮤탈리스크가 네, 활약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자, 원종 선수 자, 레이스가 출발했습니다. 스파이어는 아직까지 반도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자, 원종서. 히드라이스크 대회도 마찬가지고요. 원종서 선수 입장에서는 오버로드 3기 이상만 잡아주면 성공이에요. 근데 그 이상 충분히 잡아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상황 자체가 네, 원종서 선수가 아주 좋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거예요, 지금. 성공이 계속 만들어지죠. 첫 번째 오버로드 사냥이 끝이 났습니다. 예. 자, 그리고 레이스는 드론을 두드려주는데요. 자, 원종서 선수. 잡던 거 마주 잡아야죠. 건물. 그러면서 클리크로니로 변환하고 있는 이재동 선수 그리고 지금 생산되는 오버로드 두 번째를 잡아줄 준비하는 원종서 선수 저 취소해야죠 그렇죠 네. 원종서 계속 집중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오버로드 선양 준비 자 지금 원종서 선수 입장에서는 오버로드 잡는 거 훨씬 더 낫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본진 언덕 위에 오버로드 추가로 해서 도합 4기 야 이거 진짜 아프긴 아픈데요 저으로도 계속 잡아주면서 분위기 자체 상대편에게 자원을 소비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원종서 선수 그 이후에 자신의 원한대로의 흐름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센스 퍼슬리티 이미 불이 들어오고 있고 아카데미도 완성된 지 오래 자 테크가 정말 빠르죠 이렇게 네. 되면 뮤탈리스크가 온다고 할지라도 오자마자 바로 사이언스 베슨에게 이래대 땅 한번 맞을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거기에 대한 준비. 일단 원종 선수 준비 아주 제대로 해왔습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해왔습니다. 네. 유일한 변수하면 뮤탈이 지금 이제 곧 나오기 때문에 터렛이 적을 때 빈틈을 베슬의 일에 대한 한 방이 꼭 절대적인 건 아니거든요. 네. 한번 잘 빼면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터렛만 앞마당 본진을 잘 지어주게 되면 저그의 뮤탈리스크를 상대로 이런 이미 테란의 근극의 체제가 정말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뮤탈리스크로 많은 성과를 올려야만 되는데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스타포트 근처에 일단은 스컬지가 대동하고 있는데요. 빨리 잡아줘야죠, 스컬지. 나오자마자 공격을 하지 못합니다. 바깥으로 빠져나오는데 베슬의 위치가 아래쪽 그리워 들어왔죠. 네, 빌드는 좋았는데 일단 터렛이 조금 늦은 게 네, 이재동의 기회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베슬. 아싸세의 뒤쪽을 뺐습니다만 바이오리가 그렇게 많이 모이는 것도 또 아니고요. 이래대 이제 곧 있으면 되는데 그 전에 원종서 베슬 이게 웬일입니까 이거 몇 초만 살려도 이제 나가는데 거의 다 왔는데요 눈앞까지 왔었는데 이런 베슬 사라지고 나면 뮤탈리스크 활개칠 수밖에 없죠 이제 이렇게 되면 괴롭도 장악당합니다 네 마린의 수를 포기하면서 과감히 선택한 사이언스 베슬이었는데 그 고수의 털에 그 빈틈을 이재동이 놓치겠습니까 무엇을 위한 잽이었습니까 원종서 바로 이 베슬을 위한 잽이었는데 그 잽에 성공하려면 시간 후기라든지 어퍼컷이라든지 그게 들어와도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이재동 컨트롤이라면 터렛으로 막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럼요 베슬 나오는 거 반갑게 맞이하기 위해서 스컬지 대기하고 있고요 원종서 전략은 기가 막혔는데 그 승기를 꽂히는 마지막 한수 바이오리 빌딩 나오자마자 다 잡힙니다 완전히 점거당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추가되는 뮤탈리스크 나오자마자 잡고 원종서가 버틸 수 있는 상황이 별로 아닙니다 원종서까지 잡아치는 이재동 진짜 이 분리에도 그래도 이재동이고 참 어떤 위기 상황도 순탁의 이겨낼 경험 있는 이재동 아니겠습니까 원종서 선수 눈 앞까지 왔는데 아주 차근차근 계단을 다 올랐는데 마지막 계단 오지 못하고 미끄러지면서 밑까지 굴러떨어졌어요
정말 이재동이라는 산이 이렇게 높습니까? 처음부터 김창희, 박명수, 원정서, 초반 분위기 전부 세 명 다 좋았어요. 그런데 네. 결국 이재동이 잡은 거예요. 특히나 상승상으로 뒤지고 있는 맵에서 세란 두 명을 꺾고요. 자신에게 최근에 승리했던 저그전적 승리 5대5라는 저그전도 이겨버렸습니다. 밸런스가 뭐고 밸런스의 파괴자 이재동. 야 이제 진짜 한 명 남았네요. 마지막 영원 퀴를 위해서 단 한 명 남아있습니다.